자, 사실 이맨 빌드를 모르거든요. 여러분들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. 제가 이맨 못해요. 빌드를 몰라요 일단. 오, 잘한다. 느낌있어. 맞고요. 나 오늘 왜 이렇게 쳐들어가냐 근데. 차 오지게 들어가네. 이거를 따라잡히네요. 일단 딜 한번 걸게요. 자, 딜 한번 걸고요. 여기서 센서가 발휘해야 되거든요. 자, 일단 첫 경기 끝났죠. 그럼 뭐 제가 실수하지 않는 한 질 수가 없죠 이거는. 자, 수고했고요. 아, 이거를 따라잡히네. 이건 원래 거의 원래 제가 뒤에 따라가야지 원래는 정상이거든요.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면.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긴장해서 좀 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. 예. 아, 사고 죄송할 필요 없어요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예, 사고 내셔도 돼요. 굉장히 어두운 맵을 좋아하네요, 일단. 그러니까. 아, 라인 실수나 하고요, 방금. 살짝. 자, 테카니도 살짝 실수나죠. 자, 이 맵도 제가 잘 안 하는 맵이라서.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. 인정해주세요. 거리 차이 좀 나는데 실수했나? 초반에 너무 압박줬나? 자, 사고가 좀 크게 났죠 이거는. 자, 이거는 못 따라옵니다 이거 이러면. 자, 이거 초반에 제가 너무 이거 시청자 수로 이거 언급하면서 너무 압박을 줬는지 지금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있어서. 자,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좀 미안해지네요 일단. 자, 이거 리타 하면은 안 됩니다. 리타는 하시면 안 돼요. 리타는 나면은 테스트 하다가 리타 나면은 실격입니다. 그냥 그대로 1대1에서 리타 나오는 법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. 1대1 하다가 만약 리타 나오면은 그대로 테스트 중단입니다. 실격이에요. 1대1에서 테스트 그 리타 나오면 안 되죠. 1대1에서는 리타는 못 들어왔을 때, 10초 안에 못 들어오면은 리타가 되는 겁니다. 지금 기록도, 왜냐면 1분 58초면 굉장히 기록 안 좋거든요. 예, 리타면 안 돼요, 리타는. 계속 내가 이 선수의 플레이를 못 봐, 지금. 내가 이 선수 플레이를 봐야 되니까 뒤에 따라갈게요, 그냥. 자, 부빅 맵 선택 좋고요.
자, 안 웃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웃으면 안 돼. 자, 방금 라인 좋았어요. 자, 지금 라인을 하나도 안 타네요. 라인을 지금 하나도 안 타는데. 자, 이제 여기서 갈게요, 그냥. 자, 라인은 하나도 안 타죠, 지금. 보시면은. 빠졌죠? 오, 안 빠지네요. 자, 수고했습니다. 아, 지금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. 3대 0입니다.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. 그냥 자, 이건 따라잡으면 안 돼요, 진짜. 거리 차이 굉장히 많거든요, 이거. 제가 한번 빡시게 한번 따라와 볼게요, 이 문판은. 이건 따라잡으면 안 된다, 이거, 진짜. 거리 차이 진짜 나죠, 이거. 거리 차이 많이 납니다, 이거. 자, 오히려 잘 됐어요, 이거. 제가 빡시게 한번 따라와 볼게요, 한번. 이 정도 거리면은 따라잡히면 원래 안 돼요. 자, 빡시게 갑니다. 1렙짜리라서 이거는 따라잡히면 안 돼. 설마 따라잡히려나? 아니겠지? 그렇지, 이건 따라잡히면 안 돼요. 자, 3대1입니다. 자, 이번판 죄송해요, 제가. 제가 너무 늦게 가다가 빠졌어요, 라인을 못 잡고. 죄송합니다. 자, 3대1이고요. 근데 사실 기록 면에서 거의 혼자 타임어택 모드였거든요. 근데 기록이 별로 안 좋아요. 지금 1분 20초, 20초. 자, 이번판 좀 빡세게 그냥, 이번판은 제 플레이 제가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맵은 제가 잘 못해서 괜히 뒤에 따라가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맵은 그냥 제 플레이대로 할게요. 자, 여러분들, 그 채팅창에 평가한다고 막 뭐라 하시는데, 그거 해봤자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, 여러분들. 왠 줄 알아요? 제 플레이도 시청자분들이 항상 평가하거든요. 못하면은, 못할 때는 야이 개 병신아 택하나 카트 접어라, 넌 이제 카트 끝났다,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평가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테스트 보는 사람 평가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. 왠 줄 알아요? 저도 평가하거든요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그 채팅창에 그 평가하지 말라 하는데 그 안 그럴 수 없어요. 예, 저도 맨날 평가 당하거든요. 저도 맨날 평가 당해요. 어쩔 수 없어요, 그거. 저도 맨날 평가를 당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지 않아, 애들이. 근데 좀만 못하면은 바로 병신 취급 받아, 바로.
자, 수고했고요. 4-1입니다.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. 빠르게. 자, 많이 긴장했죠? 지금 시청자 수가 4,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 있어요, 충분히. 예. 근데 자신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줄 수. 아우, 부스 안 날리다. 아씨. 꼬리 나겠습니다.